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chapter 8, unit 4 with 목적어 플러스 현재분사, 과거분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요 문구는 이제 분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문장의 주어와 다름으로 분사 앞에 그냥 두면 됩니다. 그리고 의미상 주어 앞에 with를 써서 부대 상황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우리 이양시조부에서 부대 상황이 뭘 말하는지 여러분 배웠었죠. 네, 쉽게 말하면 동시 동작으로 보시면 되고요.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 뭐뭐 하여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예문을 같이 볼게요. Chris proudly stood next to his brother, the regional chess champion, with a smile stretching from ear to ear.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사 찾을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자, stood죠. 자, Chris는 자랑스럽게 서 있었어요. 누구 옆에? 그죠. 그의 형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콤마 콤마를 보니까 부연 설명이겠네요. 네, 누구에 대한 선행사죠. 그의 형이 뭐냐면 지역 체스 챔피언이에요, 그죠? 서 있는데 어떻게 서 있냐면은 자 with를 써주고 a smile 미소를 머금은 채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 미소가 어떻게 돼 있어요? stretching. 자, 현재분사가 쓰였습니다. 그죠? 귀에서 귀까지. 즉, 입이 귀에 걸렸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죠? 귀에 걸린 채로 쫙 벌어진 채로 그 미소를 머금으면서 그의 형 옆에 자랑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패턴 볼게요. Ducks swim with their tail held above the water. So when trouble comes, they can spring directly into the air. 동사 5초. 오. 펌스. 요게 동사가 되겠죠. 자, 우리들은 수영을 합니다. 뭐 한 채로? 그쵸. 그들의 꼬리가 어떻게 된 채로? 네. 들려있는 채로라는 거죠. 즉, 이 목적어에 대한 얘가 뭐 목적격 보어라고 해도 될 만큼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얘가 지금 PP로 쓰였으니까 당연히 얘는 뭐겠어요? 수동의 관계가 되겠죠. 꼬리가 드는 게 아니라 꼬리가 들린 거야. 물 위로. 꼬리가 들린 채로 수영을 합니다. So, 그래서 when trouble comes. 뭐가 올 때? 네, 어떤 그 문제가 닥칠 때 그들이 spring 하면 우리 이렇게 용수철 있죠? 퐁 튀어 올라가는 거 이렇게 네, 튀어 오르다 라는 뜻이네요. spring은 동사로 쓰였죠. directly into the air 하늘 위로 솟구칠 수 있게 항상 꼬리를 밖으로 내놓고 수영을 한다 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거는 능동의 관계. 두 번째 거는 수동의 관계라고 한 번 더 설명이 돼 있으니까 읽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때때로 이 with 뒤에 이제 그 분사가 아니라 때로는 형용사, 부사 전명구가 오기도 해요. 뭐 그런 거 많이 봤죠. 예를 들어 the doctor with tears in his eyes.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심바에게 뭐 이렇게 얘기했다. 아, 심바가 마지막 숨을 거뒀다라고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보시면 압니다. 자꾸 보시면 여러분이 느낌이 올 거예요. 자, 이제 관용 표현이 있어요. 관용 표현. judging from 하면은, 뭐, 판단하건대, 내가 보건대,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고요. 뭐, generally speaking, 뭐, frankly, strictly, roughly, 뭐, 이런 말은 너무 많이 맞죠. 뭐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리고 judging from 아까 위에서 했고, taking into account. 자, taking into account는 내가 세무에 넣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 고려하면 speaking of 하면 뭐 예컨대 말하자면 이런 거죠.
granting that, 자, grant, admit, 비슷한 말이죠. 인정하는. 뭐뭐이기는 하나, 무엇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런 표현들도 여러분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95페이지 A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 3, 5 한번 해보죠. American could migrate from August to December with male moving or moved south before the females and their babies. 동사 5초. 자, migrate. 그렇죠, 그렇죠. 자, American Coots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아메리카 물닭. 뭐 어떤 놈인지 모르겠습니다. 얘가 이동을 한대요.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아, 예, 그 August, 8월이죠. 8월부터 12월까지 이제 다시 그 이주를 하는데 얘네가 아마 철새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이동을 한 이주를 하는데 before가 있어요, 그죠? 그 암컷들과 아기들 전에 먼저 수컷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가 누가 이동을 시키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하는 거니까 예, 능동의 moving이 맞겠죠. 3번 Last night a police car with its siren blaring or blared past me in the street. 동사 5초. 패스트가 동사가 되겠죠. 자, 지난 밤 폴리스카는 폴리스카인데 어떤 폴리스카예요? 네, 사이렌을 요란하게 울리는 경찰차가 나를 지나갔어요, 길거리에서. 자, 사이렌이 스스로 울리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울려줘야 됩니까? 그죠, 여기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맹맹맹 소리를 낸다는 거죠. blaring. Number 5. I was extremely nervous because the interviewers were all sitting down with their arms crossing or crossed. 동사. 네, I was, were. 이 되겠네요, 그죠? 자, 나는 아주 극도로 예민했어. 왜냐하면 긴장됐다는 거죠. 모든 그 뭡니까 interviewers니까 인터뷰 보는 거를 보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면접관이라고 할 수 있는 were all sitting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자, with 나왔어요. their arms 자 팔짱을 낀 채로는 arms crossed입니다. crossed 이거는 그냥 아예 외워버리는 게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팔짱이 껴진 채로 모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극도로 긴장을 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수업을 해봤습니다. 이제 분사 구문이 거의 다 끝났고요. 교실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